볼게요. 자, 열이열. 온도가 나왔죠. 그죠? 물체의 차갑고 뜨거운 정도를 나타내는 물리량이죠. 섭씨 온도는 일기압이에요. 일기압에서 물이 어는 거 영도라고 할 거고요. 물이 끓는 거를 100도라고 정했어. 그치? 일기압에서. 그리고 그럴 거를 100등분한 거예요. 그죠? 그거를 뭐라 그래요? 섭씨 온도예요. 단위는 이거를 쓸 거예요. 섭씨 도를 쓸 거예요. 절대 온도는요. 물체를 이루는 분자 운동의 활발한 정도를 나타내는 온도를 우린 뭐라 그래요? 절대 온도라고 그럴 거예요. 단위는 뭐를 쓸 거예요? 켈빈이라고 해요. 섭씨 온도랑 절대 온도의 눈금 간격이 어떻다고요? 같아요. 절대 온도는 섭씨 온도에다가 0도가 273mm, 그죠? 맞아요? 거기에다가 273을 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섭씨 온도 0도일 때, 섭씨 온도가 0도일 때 절대 온도는 273K가 되지? 맞아요? 맞지? 이게 맞는 거죠. 100도는 여기다 100 집어넣으면 373 돼야 되는 거 맞겠죠? 그렇죠? 0K는 뭐겠어? 당연히 마이너스 273 나오겠죠? 맞아요? 이 0K를 우린 뭐라 그래요? 절대 온도 0K를 그죠? 우리는 절대 0도라고 해요. 자연계에서는 이보다 낮은 온도는 존재하지 않는데요. 자, 온도와 분자 운동 볼게요. 온도가 높을수록 분자 운동이 활발하겠지. 얘가 더 많이 움직이겠지. 그치? 간격도 넓고. 그죠? 온도 변화에 따라 음식물이나 농작물이 상할 수 있죠. 계절에 따라 오듬식, 난방기구 등을 이용하여 적절한 온도 유지해야 되겠죠. 한번 읽어보세요. 자, 열과 열평형 나왔네요. 온도가 다른 두 물체 사이에 이동하는 에너지를 뭐라 그래요? 뭐예요? 열이라고 그래요. 열량. 두 물체 사이에 이동하는 열의 양을 뭐라 그래요? 이동하는 열의 양을 우리 뭐라 그래요? 열량이라고 그래요. 열량. 열의 이동. 온도가 높은 데에서 낮은 걸로 이동해요. 열평형 상태는 온도가 높은 물체에서 온도가 낮은 물체로 열이 이동하여 두 물체는 어떻게 돼요? 같게 돼요. 그죠? 고온의 물체랑 저온의 물체를 붙여놔봐. 결국은 같게 되죠? 뜨거운 놈은 차가워질 거고, 그지? 차가운 건 뜨뜻해질 거야. 그래서 열평형이 돼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 열평형에 이른다. 열평형 상태에서는 양방향으로 이동하는 열의 양이 같아져요. 양방향으로 이동하는 게 같아서 평형을 이룬 거예요. 고온의 물체는, 이게 고온이었지, 그지? 열을 잃죠. 분자 운동은 활발했다가, 그죠? 둔해지겠죠. 온도는 낮아지겠죠. 이건 반대고요. 열량, 이거 중요하죠. 고온의 물체가 잃은 열량이나 저온의 물체가 얻은 열량은 같죠? 맞아요? 이걸로 많은 문제를 풀게 됩니다. 계산하는 문제에서. 열평형 이동, 열평형의 이용 볼게요. 체온 측정. 체온을 잴 때는 입안이나 겨드랑이에 체온계를 넣고 열평형 상태 될 때까지 기다리죠. 냉장고는. 냉장고 안에 있는 물체들은 오랜 시간이 지나면 열평형 상태가 되죠. 냉장고 속의 온도랑 그 물건이랑 집어넣은 거랑 같게 되지요. 맞아요? 여름에 시원한 계곡물에 수박 넣으면 수박이 시원해져요. 왜? 열평형을 우리는 이용하는 거예요. 알았죠? 열의 이동 방법 볼게요. 전도. 고체에서의 분자 운동이 유탄 분자로 전달돼서 열이 이동하는 방법이에요. 전도는 뭐예요? 고체에서 분자 운동이 전달되는 거예요.
분자가 있어요. 여기 따뜻하게 하죠, 여기. 그죠? 고체야. 여기를 뜨뜻하게. 그러면 열을 받은 분자들이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이웃한 분자로 뭐를 전달한다고? 열을 이웃한 분자로 전달해서 결국은 뭐예요? 여기만 가열했는데 여기까지 다 뜨거워진 거죠. 요거를 잘 외워놔야 되겠지. 고체에서 분자 운동이 이웃한 분자로 전달되는 거예요. 열이, 그지? 열이, 그지? 열을 전달하는 거야, 분자 운동이. 알았지? 열이 전도되는 정도는 은이 빨라요, 나무보다. 맞아요? 그죠? 은이 더 빠르고, 구리가 더 빠르고, 그 다음에 전도에 의한 현상. 그죠? 숟가락도 뜨거워지죠? 냄비는 금속으로 만들고, 손잡이는 플라스틱으로 만드는 게 뭐예요? 전도예요. 겨울철 실외에서 나무 의자보다 금속 의자에 앉을 때 궁뎅이가 더 차갑죠? 내려볼게요. 액체나 기체 상태의 분자가 뭐라고? 분자가 직접 이동하는. 아, 분자가 직접 이동하는 거구나. 뭐가? 대류가. 얘는 분자가 직접 이동하나? 아니지. 자, 뜨거운 물 분자는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물 분자는 아래로 내려와요. 뜨거운 물은 부피가 커져서 가벼워져요, 밀도가. 그죠? 대류와에 의한 현상. 우리 난로 밑에다 놓고 에어컨 위에다 놓는 거 우리 초등학교 때 배운 거잖아요. 물을 데울 때 냄비 아래쪽만 가열해도 물 전체가 골고루 데워져요. 에어컨은 위쪽에, 난로는 아래쪽에 설치하죠. 복사 볼게요. 물질의 도움 없이 열이 직접 전달되는 방법이에요. 난로의 열이 물질을 통하지 않고 빛과 같은 형태로 이동해요. 난로 가까이에 있으면 따뜻해요. 물질을 거치지 않으니까 전도나 대류보다 열이 빠르게 전달 되겠지? 복사에 의한 현상은 태양열은 복사의 형태로 되죠. 토스터나 오븐은 복사로 열을 전달하는 거죠. 그죠? 적외선 카메라로 사람이나 동물 촬영하면 체온 분포를 알수 있죠. 우리 영화 같은 거 많이 봤잖아요. 단열 볼게요. 단열. 물체 사이의 열의 이동을 막는 거예요. 단열재. 열의 이동을 막는 물질이에요. 내부의 공기를 많이 포함할수록 효율적이래요. 스타이로폼하고 솜하고 털이 단열재로 이용되죠. 단열의 이용, 보온병, 집에 이중창하고 이중벽이에요. 방한복도 그래요. 우리 여기 보면 보온병 보면 은색으로 이렇게 됐잖아요. 유리가. 그치? 반짝반짝 빛나죠. 그 안에는 이중벽이에요. 여기 유리가 이중이에요. 이 가운데는 비었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기가 막히게 만들어서 이 안에는 진공이에요. 진공. 그죠? 그리고 이 벽면은 이 안에다가 또은 도금을 했어. 그래서 거울처럼 빛나잖아요. 그죠? 안에다가 바른 거야. 거울처럼 만든 거야. 우리 거울도 유리인데 그 뒤에다가 뭐 발라놓은 거잖아. 그래서 거울이잖아요. 은 도금한 거는 복사를 차단한대요. 이게 중요한 거지. 은 도금한 건 복사를 차단하고 이중으로 만든 건 진공으로 한건 뭐야? 전도랑 뭐요? 대류를 차단하려고 한 거야. 그리고 이중막에는 뭐를 차단하려고? 전도를 차단하려고. 바깥으로. 그지? 전도 차단. 이게 중요해요. 폐열. 에너지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외부로 버려지는 열을 우리 폐열이에요. 발전소나 자원회수 시설 등에서 전기 생산이나 쓰레기 소각 과정에서 열이 생기잖아. 쓰레기 소각할 때. 그지? 전기 생산할 때도 발전소에서도 그 열이 생기잖아, 그지? 발전을 하고도, 그지? 지역 난방을 하거나 뭐를 한다고? 지역 난방 또는 온수, 전력 생산, 온실의 농작물을 폐열을 이용한대요. 자, 좋겠죠?
지구온난화, 지구는 태양으로부터 복사의 여 형태로 열을 받고 내보내요. 최근 지표에서 복사된 열을 흡수하는 온실기체, 이딴 게 있어요. 많아져서 지구의 평균 기온이 상승해요. 복사되죠, 태양이, 그치? 근데 또 여기가 뜨뜻해지면 얘도 또 바깥으로, 그지? 복사를 하겠죠, 복사야. 그리고 기권에도 뭔가 방해하는 애가 있어서 다시 뭐 기권에 있던 이런 게 있다. 온실기체 같은 게 있으면 걔도 또 얘, 열을 먹겠지, 그지? 걔를 다시 또 지구로 줄 거예요, 그죠? 이 온만큼 나가야지만 평형이 이루어지죠, 그죠? 이렇게 자꾸 더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 더 뜨거워지겠죠, 여기가. 맞아요. 저학년들은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물체, 이거는 개념 확인 문제는 빨리 풀어보도록 할게요. 물체의 차갑고 뜨거운 정도를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온도라고 그래요. 어떤 두 물체의 분자 운동이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온도를 비교하래요. 어떤 게 가랑 나랑 하면 간격이 이게 지금 분자 개수도 이게 적지? 이게 더 활발한 거죠? 이게 온도가 더 높지? 가랑 나 비교하면 온도가 다른 두 물체 사이에서 이동하는 에너지를 뭐라고 그래요? 열이라고 써 있었잖아요, 정의 앞에. 자, 열의 이동에 대한 설명인데요. 맞는 것만. 열은 항상이란 단어 참 그렇죠. 낮은 물체에서 높은 물체로 이동해요. 높은 물체에서 낮은 물체로 이동을 하지요. 얘는 땡이에요. 열을 얻은 물체는 분자 운동이 활발한가요? 그렇죠. 열 평형을 이루는 구간을 쓰래요. 어디겠어? D 구간이겠네요. D라고 씁시다. 고체에서는 주로야. 전도죠. 액체나 기체에서는 뭐예요? 대류. 에 의해서 열이 전달되죠. 전도 대류 복사를 쓰래요. 에어컨은 대류죠. 대류죠. 햇빛 쬐는 거는 뭐요? 복사죠. 숟가락 부분이 뜨거워지는 건 뭐요? 전도죠. 단열재는 열의 이동을 막는 거예요. 내부의 공기를 포함하는 공간이 많을수록이죠. 자원회수시설에서는 쓰레기를 소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땡땡으로 폐열이지. 폐열. 최근 지표에서 복사된 열을 흡수하는 온실기체의 양이 증가했대요. 평균 기온이 상승하는 현상을 우리 뭐라 그래요? 지구 온난화라고 해요. 그렇죠. 온도에 대한 설명인데요. 옳은 것은 이래요. 섭씨 온도의 단위는 켈빈 아니라 섭씨도죠. 섭씨도를 사용하죠. 또 물체의 분자 운동이 활발할수록 온도가 높죠? 높아요. 높죠? 물체의 온도가 변하면 질량도 함께 변하나요? 질량은 일정하죠. 질량 일정.
사람의 감각을 이용해서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죠? 사람은 어때요? 객관적인가요? 주관적이죠? 어떤 사람은 따뜻하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차다고도 할수 있겠죠? 그죠? 답은 5번인가 봐요. 5번. 물체의 차갑고 뜨거운 정도를 나타낸 물리량이에요. 가열하는 동안이에요. 온도가 높은 건 개수가 제일 적게 보이고, 여기 움직임이 많은 게 이게 더 맞네. 이게 이건 하나, 얘는 두 개, 그지? 맞아? 얘는 네 개. 저더 활발한가 봐요. 그죠? 그러면 다가 4번이네요. 다가 나가. 우리 생활은 온도에 많은 영향을 받아요. 생활에서 온도를 조절하여 이용하는 예가 아닌 것은 뭐냐? 이게 조절하여서 이용하는 거야, 이게? 1번이 조절해서 이용하는 거야? 그냥 그런가 보다 이러는 거지? 그지? 조절해서 이용하는 건 아니죠. 컴퓨터의 방열팬을 이용해서 부품의 온도를 낮추죠. 맞아요? 온실을 이용하여 추운 겨울에도 농작물 재배하죠. 추운 겨울에는 난방기 이용하죠. 그 다음에 여름에는 얇고 짧은 옷을 입죠. 열의 이동에 대한 설명인데요. 틀린 것을 얘기하래요. 열은 물체의 온도를 변하게 하는 에너지죠. 온도 차이가 클수록 많은 양의 열이 이동하죠. 부피가 큰 물체에서 부피랑은 상관이 없죠. 답은 3번이죠. 온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열을 얻은 물체는 온도가 높아요. 이런 물체는 온도가 낮아요. 3번이었어요. 온도가 A, D 사이에서 열의 이동을 화살표로 나타낸 거예요. 온도를 옳게 비교하래요. 야, 여기서 여기로 갔어. 그럼 뭐예요? D가 더 높은 거지요? B에서 A로 갔어. B가 더 높은 거지요? 그 다음에 C에서 B로 갔어. C가 더 높은 거지요? 다. D에서 D가 더 높은 거지요? A랑 C는 C가 더 높은 거죠? 뭐가 맞는 거야? 여기 뭐 있어? D가 여기 있다야. 야, 여기 있잖아. 그치? 이게 동그라미 5번이잖아. 답은 5번입니다. 하지만 오른쪽 그림과 같이 온도가 다른 두 물체를 접촉시켜 놨어요. 틀린 것은 외부와의 열출입은 없대요. A는 점점 누구야? 진짜 가지가지 한다. 자, A의 온도는 점점 낮아지는 거 맞겠죠? B는 점점 둔해지지 않죠? 어떻게? 뭘로 바꿔야 돼? 활발. 활발해져요. 답은 2번 갑니다. 다음 거 보도록 하자. 80도, 20도, 각각 200g이래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처음에는 80도 물보다 20도 물의 분자 운동이 더 80도가 20도 물이 어떻게 더 활발하겠어? 둔하죠. 둔하죠. 두 물을 섞으면 처음보다 활발해질까요? 둔해지죠. 두 물을 섞으면 20도 물이 처음보다 둔해져요? 활발해지죠. 두 물을 섞으면 80도 물에서 20도 물로 열이 이동? 하지요. 그죠? 하지요. 이런 거 이렇게 생긴 게 시험지라는 거야. 대표 유형이잖아. 꽉 찼잖아요. 그래프는 20도죠. 20도 물이 들어있는 수조에 60도짜리를 넣은 후 시간에 따른 두 물의 온도 변화를 나타낸 건데요. 틀린 것은 20도의 물은 그지 분자 운동이 활발해지겠죠? 이건 맞는 거는 그냥 동그라미 할게요. 열은 60도에서 20도 물로 이동하는 거 맞겠죠? 삼각 플라스크를 수조에 넣자마자 두 물은 열 평형 상태가 되나요? 시간이 지나면 되겠죠. 넣자마자 얘가 틀렸다. 그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죠? 시간이 지나면 이게 좋겠네요. 열평형 상태가 되었을 때 온도 30도 맞죠? 60도 물이 잃은 열량이 600kcal라면 20도 물이 얻은 열량은 뭐가 되는 거예요? 600kcal? 맞지요? 왜 맞아요? 우리 앞에 있었지요? 맞아? 맞아? 잃은 열량하고 얻은 열량이 같다면서? 그치? 생활에서 열평형을 이용한 예인데요. 보기에서 모두 고르래요. 모두 고르래요. 그죠? 이거 아까 있었죠? 수박 넣으면 시원해지는 거죠? 생선을 얼음 위에 넣으면 생선이 시원해지겠죠? 물의 양이 많을수록 끓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건 맞는데 그게 열평형을 이용한 거야? 이용한 거야? 입안이나 겨드랑이에 채운 게 놓고 기다리면 그 열평형 이용한 거얘 맞죠? 답은 3번이네. 그 다음에 열의 이동 방법. 금속막대 한쪽을 하면은 전체가 되는 거, 이거 뭐야? 열이 이동하는 방법? 전도예요, 전도. 고체에서 분자 운동이 유탄 분자로 분자 운동이 유탄 분자로 전달돼서 열이 이동하는 거예요. 전도예요. 이게 문제를 이렇게 새하얀 데다가 풀어주면 좋은데, 우리 교재를 사야 돼서. 그지? 그리고 이렇게 풀어줄 시간이 없죠? 사실. 그지? 없어요. 없어. 이렇게 계약하기 전까지 끝까지 다할수 있다고? 안 되지, 그지? 안 돼요. 못해요. 처음에만 좀 해보는 거예요. 그림과 같이 철구리 알루미늄 막대에 일정한 간격으로 촛농을 이용해서 나무 막대를 붙였어요. 여기다 촛농으로 붙였다라는 거네요. 그지? 가열하면 얘가 녹아서 떨어지나 봐요. 그죠? 떨어지나 봐요. 하나는 철구리 알루미늄이에요. 뭐가 1등이지? 구리, 알루미늄, 철순이지?
맞아요? 구리. 구리가 지존이에요. 구리, 알루미늄, 철 이렇게 갈 거예요. 맞죠? 옳은 것은 이 고체에서 열의 대류가 아니죠? 전도죠? 세막대에서 나무막대가 동시에 떨어질 리가 없지요. 그죠? 철막대 위에 나무막대가 가장 먼저 떨어지지 않지요. 구리라면서 고체에서 분자가 직접 이동하면서 분자가 직접 이동하나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 분자 운동이 이웃한 분자로 전달된다라고 했지, 분자 운동이 전달되는 거지, 직접 이동하는 거 절대 아니지요. 답은 뭐가 되겠니, 그럼? 5번이죠? 물질마다 열이 전도되는 빠르기가 달라요. 전도에 의한 열의 이동과 관련 있는 것은? 햇빛을 쬐는 거 뭐예요? 복사죠, 복사죠. 에어컨은 뭐예요? 대류죠, 대류죠, 대류예요. 그 다음에 방에 전체가 따뜻해지는 건 대류죠, 대류죠. 뜨거운 국에 숟가락 넣으면 손잡이 뜨거워지는 거 전도 맞습니다. 물을 주전자에 놓고 바닥 부분 가열하면 뭐예요? 대류죠. 이거 6학년 때 보던 거예요. 6학년 때 보던 거야. 이렇게 설치하는 거왜 그러냐? 대류예요. 열이 어떤 물질에 도움 없이 직접 전달되는 방법. 아, 이거 너무 재미없는데. 복사죠? 그죠? 답은 3번 가야 되겠죠? 그죠? 열의 이동 방법인데 틀린 것은 하래요. 접촉한 두 물체 사이에서 야, 하지마. 지금도 몇 번이야, 지금? 여섯 일곱 번이지. 어저께도 그래, 그치? 하지마. 접촉한 두 물체 사이에서 분자 운동이 차례로 전달되어 열이 이동하는 거 전도. 맞지요? 고체보다 액체나 기체 상태에서 전도가 잘 일어나나요? 전도는 어디에서만 일어나는 거요? 자, 답은 2번. 이것은 전도요. 이것은 전도요. 이것은 대류예요. 이것은 복사야. 가나다수 대전복. 대전복 3번이에요. 이게 이론을 하고 문제를 이만큼 푼다라는 건요. 지금 되게 쉬운 거 하고 있는 거죠? 맞죠? 되게 쉽죠? 다른 단원에 비해서 보자면 되게 쉬워요. 이거 옳지 않은 것은 뭘까요? 보온병은 전도 대류 복사가 잘 일어나게 해요? 보온병은 전도 대류 복사 이거를 막는 거죠? 그죠? 단열기구죠? 이게 일어나면은 다 식게? 그지? 맞아? 절대 안 되는 거죠. 나머지를 공부하는 게 더, 그지? 좋네. 이중막에는 전도가 일어나지 않게 하는 거야. 이중막에는 뭐, 전도가 일어나지 않게 하려고. 보온병을 단열하려는, 말이 안 돼. 이중벽 사이에 진공 공간을 만든 거는 전도랑 대류를 막으려고. 전도도 안 되게 하고, 대류도 막으려고.
은두구마하는 거는 복사를 막으려고. 알았죠? 이게 더. 자원시 회수시설에서는 그저 태열 얘기하는 거겠죠? 뭔지 몰라도. 가정용 보일러의 폐열을 이용해서 음식물 찌꺼기를 건조시켜요. 냄새 나죠? 그리고 요즘 아파트는 가정용 보일러가 없어요. 송도 신도시에 있는 모든 아파트에는 가정용 보일러가 없습니다. 그죠? 한 10년 전부터 만들어지는 아파트에는 보일러가 없어요. 없잖아. 그치? 없어요. 그냥 지역 난방이네요. 지구 온난화에 대한 설명인데요. 틀린 것은 뭘까요? 급격하게 감소하겠어? 증가하겠죠? 맞아요? 증가하겠죠? 답은 4번. 주관식까지 더할 수 있네요. 대단하네요. 이게 가야. 가가 온도가 높은 거죠? 그죠? 봤잖아. 가가 온도가 높잖아요. 60도짜리잖아요. 가와 나를 접촉시켰을 때 열의 이동 방향을 쓰래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쓸까요? 이렇게 써야지. 가랑 나를 이렇게 쓰고 이동 방향을 화살표로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이동 방향을 썼어요. 이동 방향을 썼어요. 그 다음에 이유를 설명하도록 하자. 열은 항상 어떻게? 고온의 물체에서 저온의 물체로 열평양 상태 구간은 C 구간이에요. C 구간은 쉽게 맞췄어요. 답은 일단 C 구간이라고 답은 썼고요. 그 다음에 이 단어를 이용해서 열평양 상태의 정의를 이용할 거예요. 정의를. 자, 고온의 물체, 저온의 물체 이거를 써보죠. 고온의 물체에서 저온의 물체는 한번 썼으니까 물체로 뭐가 열이 이동하여 두 물체의 뭐가 같아진
상태를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열평형 상태라고 합니다. 그렇죠. 요새 이런 문제 유형이 유행하지요. 그죠? 왜냐면 선생님들이 채점하기가 좋아. 쟤를 딱 동그라미 쳐보고 다 들었나 보고 말이 이어지면 되는 거죠. 채점 주면 되죠. 맨날 찾으러 오잖아. 선생님이 이것도 맞지 않나요? 뭐 이러면 채점한 사람 힘들어요. 그죠? 아주 힘들어. 오른쪽 그림과 같이 장치하고 두 삼각 플라스크 사이에 끼웠던 투명 필름을 빼내어요. 두 물의 변화를, 하나는 차가운 물, 뜨거운 물이에요. 변화를 쓰래요. 일단 뭐라고? 두 물의 변화를 쓰라고 그랬어요. 열의 이동 방법을 쓰래요. 그리고 분자 운동으로 설명도 하래요. 이게 또 바라는 게 뭐. 어떻게 되겠어? 일단은 첫 번째 뜨거운 물, 여기 있는 단어를 쓸 거예요. 뜨거운 물, 차가운 물. 뜨거운 물이 어떻게 되나? 뜨거운 물. 뜨거운 물은 위로 올라가겠죠. 올라가고. 차가운 물, 차가운 물은 아래로, 어떻게 되겠어요? 섞이겠죠? 섞인다. 저도 섞인다. 섞여요. 열의 이동 방법은 대류죠. 대류가 꼭 들어가야 되겠죠? 분자들이 어떻게 되는 거야? 물, 분자들이 직접 이동하는 거죠. 오른쪽 그림과 같이 스타이로폼은 내부에 많은 양의 공기를 가지고 있어요. 단열에 효과적이래요. 공기가 단열에 효율적인 이유는 뭔? 응? 앞에를 참고해봐. 앞에 봐봐. 시간도 많아. 오늘 내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안한것 같아. 그죠? 안 했죠. 한 적이 그냥 외우세요. 이걸 쓰세요.
이렇게 쓰면 됩니다. 이거 하나 더 암기해놔라. 알았지? 책에 안 나왔었단 말이야.